농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주는 치유 농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노인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치유 농장이 운영될 전망입니다. 황보람 기자가 치유 농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진주시 진양호입니다. 호수 상류에 자리 잡은 한 농장에서 어르신들이 꽃 가꾸기에 한창입니다. 텃밭에는 상추와 배추 등 각종 작물들을 심어놨습니다. 노인들이 직접 텃밭이나 꽃밭을 가꾸고 농업활동을 하며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는 치유농업입니다. 그 꽃하고 많이 내가 많이 놀아. 예쁜 꽃이 피고 치유하는 것도 아이고 핌새를 욕받네요. 삼시를 떠나 인사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가꾼 텃밭에서 수확한 작물들은 이렇게 예쁜 다발로 만들어집니다. 고생한 어르신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인 겁니다.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꽃꽂이부터 그림카드 놀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번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5주째, 어르신들은 적극성과 함께 웃음이 늘었습니다. 실제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20% 정도 늘었고 우울감은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노인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갱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제 인지 활동이나 그리고 옛날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회상 작업, 치유농업 쪽으로 견해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즐거움도 찾고 우울도 조금 해소가 되는. 경남에서 농업기술진흥원이 시범 운영하는 치유농장은 모두 3곳. 오는 2025년에는 2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 인증제도 도입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치유농장을 활용한 창업, 사업화에도 컨설팅 같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자격시험이 도입된 치유농업사 양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